자,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 종목씩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종목명이 공개가 먼저 될 텐데, 내가 관심 있던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들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JDI 파트너스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종목이 공개가 되고 릴레이로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대성홀딩스를 시작으로 SM, 롯데쇼핑, 한국항공우주, CS윈드 이렇게 5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지홀딩스, DR텍, 미래생명자원, 대한해운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두 분께서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김시은 팀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대성홀딩스입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매출액은 4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뭐 전분 대비해서 20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후로는 뭐 대성 에너지를 비롯한 자회사, 그리고 전반적인 자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 관련주인 대성 에너지를 비롯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북미라든지 인도, 파키스탄의 폭염에 따라서 전력 부족 사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체재인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 관련해서도 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뭐 천연가스 무기화로 인해서 그에 따른 공급에 대한 문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겨울에 대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비축분도 부족하고 있고 난방에 대한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 지속적으로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계속 지켜주는지 여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성홀딩스 오늘 8거래일 만에 조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첫 번째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네, 저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35년까지 연평균 지금 40% 이상의 이 자율주행이 지금 실행화에 지금 올라와져 있고, 지금 모빌아이 같은 경우 기업 가치가 60조 원 이상입니다. 근데 모빌아이가 지금 뉴욕 증시에 6월에 또 상장을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서 제가 자율주행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상용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주가 관찰에 좀 급등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레벨 4단계 이 주행 시범 운행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 지금 기술 이 실증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레벨 4단계에서 특정 구간에서는 지금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이 고도 자동화를 뜻합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미 법령 개정을 통해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자율주행 로봇의 지금 보도 통행 허용이나 그리고 규제 개선 등 신속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국무총리까지 현재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종속 기업으로 있어서는 지금 B2C를 또 부분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HUD, 뭐 블랙박스 이런 등등 관련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자동차를 우리가 개발을 하고 나서 상용화를 시킬 때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헤드업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쪽 기술력만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현재 판단이 듭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조금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5.8%가량 하락세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SAM입니다. 뭐 리오프닝에 대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리오프닝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섹터 중에서 실적이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오프라인 재개에 따른 이제 활동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NCT 드림 같은 경우에도 리패키지를 내고 있고요. 동방신기나 수주에서도 일본 콘서트와 팬미팅 진행하게 되면서 일본 중심의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콘서트라든지 뭐 외부 활동이라든지 행사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익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당연히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MD라든지 굿즈 상품군들의 이제 부가적인 수익 창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SM은 뭐 신인 가수의 IP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앨범의 산 주문량이 100만 장을 돌파를 했습니다. 밀리언셀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산 주문량만 100만 장을 돌파를 했으면 일단 판매량은 더 크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세에 이어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레코드사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글로벌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지분 매각에 대한 이벤트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본업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준혁 팀장의 다음 종목입니다. 이지홀딩스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이요. 5,200원 정도만 되면 좀 내려오는 게 최근 흐름인 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료 네. 관련해가지고 네. 대장주 역할을 아직까지 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뭐 거래대금 자체가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시장인데 지금 뭐 예전 작년 가치만 봐도 1조, 2조, 3조 이상 이렇게 터지는 시장이었는데 네. 현재 뭐 많이 터져봤자 3천억, 4천억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테마성 에서 뛰고 있어도 뭐 대장주나 이등주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면에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지홀딩스가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현재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종속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니커나 팜스월드, 팜스토리, 정다운, 이지바이오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팜스토리나 정다운, 이지바이오를 통해서 또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고 현재 FMC 편입 효과로 인해 가지고 뭐 배합 사료나 그리고 첨가제 이런 부분들의 판매가 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판가까지 덩달아서 상승을 하면서 육가공이나 그리고 가금 사업 이쪽 등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 부분이 현재 성장을 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 규모는 좀 많이 확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반적인 가축 이 수요 두수 증가로 인해 가지고 배합 사료나 그리고 첨가제 판매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이제 국내산 돈육 이 제품이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되면서 지금 매출 성장 역시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월에는 지금 이제 곡물 이 공급난 우려감 속에서 또 수혜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인데 현재 이제 글로벌 곡물 공급난 같은 경우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항구에 있어가지고 7월에 또 세계 곡물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미 곡물 상당수를 이미 사료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지홀딩스가 종속 기업으로 사료 관련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홀딩스 사료 관련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각각 두 가지 종목씩 살펴봤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는 동안 중국 시장에도 출발을 해서 중국 시장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0.96% 내리면서 3,22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 더 깊게 밀렸습니다. 1.35%가량 급락하면서 2,78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의 하락폭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출발하면서 함께 밀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 1.1% 넘게 하락하면서 2,474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812포인트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현재 지금 매도로 좀 전환한 모습인데 환율이 1,291원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 다시금 코스닥에서 물량을
방향을 추래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함께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통 관련주인 롯데쇼핑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유통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데믹의 효과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이제 6년 만에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재무 구조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단기 손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났었지만 주요 사업 부분이 이제 영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백화점과 마트 부분에서 고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백화점 3사 같은 경우에도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주말만 되더라도 이제 아울렛이라든지 백화점만 가더라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 발길을 닿는 곳 이제 소비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패션 부분에 대한 고마진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의류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광군제 같은 쇼핑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 붙을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뭐 관련해서 이벤트가 다양하게 붙을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리는 가운데서 좀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최진우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DR텍입니다. DR텍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좀 문의가 들어왔어요. 고동님께서 지뢰 이슈 말고 다른 이슈가 있어서 들고 오신 건가요? 지금 이제 아무러면은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수출길이 또 다시 열린 상황입니다. 근데 DR텍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자체의 매출 비중이 60% 이상입니다. 결국엔 수출로 인해가지고 매출의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디아텍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관련으로도 현재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엑스레이 이 디텍터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의료나 그리고 산업력이 엑스레이 디텍터를 제조를 하면서 지금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제품으로는 직접 방식 이 TFT와 그리고 그냥 TFT 이 두 가지 그리고 안모 디렉터까지 해가지고 총 세 가지의 주요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양호한 매출 성장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좀 흑자로 전환이 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지금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엑스레이 시스템이나 그리고 직간접 이 방식 디렉터나 그리고 안모 디텍터 이 충분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여력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데믹 전환이 되면서 이제 그전에 팬데믹 때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는 수출길이 열리지가 않았지만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출길이 다시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출길이 확보가 되면서 뭐 DR텍이라든지 의료기기 관련해서 수출 쪽을 많이 비중을 잡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충분하게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하게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DR텍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DR텍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치현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누리호가 발사되고 나면 모멘텀 소멸이 아니냐, 그러면 하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좀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뭐 그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첫 번째가 발사하면서 실패를 했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는 성공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일단 기기 결함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 모멘텀 소멸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전 세계 국방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주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수 산업에 집중이 되었지만 수출 모멘텀이 붙었다는 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것 같고요. 일단 뭐 그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 기체 부품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완제기 수출만 하더라도 4조 원 수출 기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뭐 콜롬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그 추진 사업이 확정을 하게 된다면 5조 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의 매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외로도 북한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UAE라든지 경기 방어 섹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정책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나고 이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접근해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좀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준우 팀장님의 다음 종목도 사료 관련주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상승력이 좋은데 지금 접근해도 될까요? 미래생명자원. 지금도 충분하게 접근은 네. 유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 증설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또 확대가 기대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사료나 이 판매업 그리고 제조 그리고 축산 관련 이 컨설팅업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싱가포르나 중국에 또 해외 법인을 종속으로 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펫푸드 관련해 가지고 또 애완동물 시장 같은 경우 좀 충분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펫푸드 시장까지도 충분하게 본격 또 진출을 하면서 지금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큰 폭으로 매출이 성장을 했는데 이제 프라미스 사료 이 첨가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이 반려동물의 이 건강기능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농식품 관련해서 지금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판매 호조 등으로 인해서 현재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좀 매출이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밀 쇼크로 인해서 또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미래생명자 같은 경우는 밀 관련주로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의 밀가루 관련주 그리고 밀 관련주로 지금 엮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세계 밀 생산량 2위인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지금 밀 이 수출이 5월에 금지를 하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밀 쇼크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20년도 기준 이 인도가 지금 밀 생산량이 중국에 이어서 현재 2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 지금 수혜가 제한이 되고 있고 금지가 선언이 되고 있다 보니 네. 현재로서는 수입국의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이 미래생명자원이 밀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의 종목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인 CS윈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을 텐데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태양광 관련 쪽은 그동안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해상풍력에 한번 관심을 돌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 풍력타워 제조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서 풍력에 대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유럽 풍력 시장 확대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CS윈드가 그 유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약 50에서 60%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독일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뭐 해상 풍력 발전 규모가 약 4배 정도 확대할 것 전망하고 있고요. 독일도 풍력 발전에 대한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포르투갈도 이제 내년에 해상 풍력에 대한 입찰 규모를 두 배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흑자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지만 하반기에는 신규 법인의 흑자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포르투갈의 증설 효과가 반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일단 포르투갈 인수로 인해서 이제 하부 구조물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현 팀장의 마지막 종목 들어봤고요. 최진욱 팀장의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이제 대한해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해운업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해운업들이 지금 사이클이 굉장히 좀 많이 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도 이번에 좀 많이 증가를 했고 수익성 또한 이번에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속 기업인 이 대하상선의 이 컨테이너를 매각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경기가 회복에 따라 가지고 권한물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운임 또한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이나 건설 그리고 광산 부분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 전년 대비가 매출 규모가 또 많이 성장세를 이룬 상황이고 현재 권한물 물동량의 둔화가 단기간에 예상은 되기는 하지만 현재 이 변수에 따라서 불확실성 이 악재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운임이 비교적 강세를 현재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LNG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물동량 증가하면서 지금 매출 성장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HMM 관련주랑 해가지고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벌크 시황 지금 개선에 따라서 또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이 글로벌 기조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 벌크 해운 이 시황이 현재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발틱 운임 지수가 역시 지난 1월에 대비해서는 현재 8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해운주 관련해가지고 저평가 구간에도 현재 위치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PER이나 PBR 부분들을 봤을 때 뭐 4배 그리고 0.7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밸류상 타 벌크 선사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종목을 알아봤고요.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 첫 번째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CS윈드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투자 흐름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정책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포트에 꼭 담으셔야 하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CS윈드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48,000원부터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탑픽도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봤을 때만 해도 매수가 부분에서 좀 네. 있었는데 현재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모습이 아니고 앞전에 이미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대감이 충분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도 충분하게 매수,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단기 지지라인은 지금 3,950원 부근 그리고 최종 지지라인 3,770원 부근 잡고 목표가는 4,8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